장근석이 양극성 장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10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장근석의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소식을 전했다.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에서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장근석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면에서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다며 참아오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겨내려고 했었고 본인이 몇 년 병이 나을 때까지 쉬고 싶다고 호소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음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의 치부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알리거나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근데 군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양극성 장애와 관련 유상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기분이 지나치게 붕 뜨거나 혹은 거꾸로 지나치게 가라앉는 우울 상태를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증세라며 과거에는 조우울증이라고 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 발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흔한 질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양극성 장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동원 치료를 받으면서 통근을 통해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라 그런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는 6일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이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오는 7월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